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이쪼고저쪼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강한 상승으로 보일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판에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가다가 막판에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폭넓은 통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트럼프의 어제 얘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2025하고 2025를 다는 산업 정책과 보조금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뭐죠? 스몰 딜을 원한다. 이렇게 되면서 폭넓은 범위 통상 합의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했고 코스닥만 지금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를 팔았나요? 한번 볼까요? 7일 날 보면 코스닥은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간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눈치 싸움 때문에 거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연기금 조금 414억을 사주고 전체적으로는 거래가 없으면서 역시 지수가 코스피가 약간 오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60을 깨지 않는 추세를 아직 살리고 있다.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추세를 살려서 60일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잘 활용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 어휴,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네요. 자, 이래서 60일을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였죠. 자, 이래서 좀더 좋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에 지난번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1. 3상 다시 1이 임상 과정에서 환자의 위약과 약물 혼용 가능성에 이런 발표가 나면서 20 지난번에 7일 날이었나요? 29일 날이었나요? 그래서 임상 과정에서 오염 문제가 터졌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한가를 두 번이나 나갔죠. 헬릭 스미스. 그래서 어제 이제 호재가 나온 것이 뭐냐면 다시 임상 3상 3-1의 B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전성과 그다음에 위험성을 갖다가 유효성을 갖다 입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죠. 물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르셀로나의 임상 결과 발표했던 HLB의 임상 결과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희망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냐면 한올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요. 뭐 신라젠인 경우에는 뭐 임상 실패했기 때문에 상한가 나가도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역시 좋은 종목들을 사서 매수해서 가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제넥신까지도 나가면서 또 이제 3인방이 나갔죠. 셀트리온 3인방. 저는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가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얘가 이미 한동안 고평가돼서 이미 PBR 대비 거의 16배 같은 종목이니까 이건 반등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올라가면 좀 오랫동안 또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정천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셀트르네스케로는 아마 조만간 또더 올라갈 바이오가 나가면서 아마 좀더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바이오 종목의 강한 상승, 특히 이제 헬릭 스미스하고 HLB가 임상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상승으로 갔다. 그 다음에 태고 사이언스 역시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얘는 바닥에서 더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바이오 종목을 대응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잠깐만요. 최소한 임상 결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사신다고 그러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임상 결과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업황이 갈때 함께 동반 상승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제약주들도 강한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녹십자 면역세포로 이제 녹십자 셀이 강한 상승을 했고요. 녹십자 랩셀도 역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당히 좋죠. 녹십자 셀도 보시면 그죠? 예,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고요. 이제 추세를 이것 때문에 추세를 전환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그 HL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은 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나가서 삼천당 제약도 상승을 가져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뭔가가 길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들고 간다면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어제 그 헬싱키에서 온 미국과 북미 협상, 미북 협상에 대한 7개월 만에 또다시 노딜을 거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경협주가 급락이 나왔죠.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난티라든지 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신원, 뭐 대아티아이, 대문 코퍼레이션, 부산산업, 제이스티나, 현대로템, 뭐 선도전기, 광명전기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로 가졌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것은 아마 대북 수혜주가 당장 어떤 저는 가시화될 것을 가능성이 좀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북한에는 첫 번째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협협상을 쉽게 할수 있다? 좀 어렵죠. 제가 그래서 그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는 겉으로 하겠지만 그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핵 협상은 절대로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는 일단 제재 완화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경제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인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갖다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 지금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풍계리 핵실험장, 그다음에 폐기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 훈련 전반의 중단 요구에 대해서 중단 요구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스텔스기 전투기 F-35를 갖다가 반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북한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협상의 의미가 그죠? 거의 이건 뭐 장난치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렇게 쉽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정말 북한이 핵협상을 완전 뭐요 CVID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김정은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볼턴이 시리아식 모델을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부가 미국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이 시리아가 지원했는데 자유화되면서 시리아 그때 당시에 독재자가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김정은이는 그 자기가 암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주지엔 사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핵협상이 완전돼서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미국의 지원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 정권은 그냥 무너지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수용한다 그래도 스몰 딜 쪽으로 가면서 어쨌든 자기네를 할수 있는 것은 특구 정도나 풀어주는 역할.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남북 철도를 연결해 가지고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말 그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북 적십자협상을 만나게 할수 있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한 번도 지금 남북 적십자회담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체로다가 골마 터지지 않으면 북한은 거의 아마 하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로 봐서 북한이 거주지원 자유 없이 남북이 자유왕래할 수 있는 핵협상을 이루어질 수 있다? 글쎄, 김정은이가 아마 이 세상에서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혜주로서 수익을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대응하시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기업은 제가 옷장 사는 함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 기업이 꾸준히 북한의 그 테마와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기업들을 가져가면 문제가 안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LG전자가 오래간만에 3분기에서 전년 대비 4.3%의 영업이익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오늘 LG전자가 강하게 올라갔죠. 아직도 스마트폰의 적자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래서 어휴, 안 나왔나요? LG전자가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호재가 나온 것이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어떤 걸 알려드렸나요? 예, 중국 선사, 중국 조선사의 수주가 LNG선 구축에 대해서 LNG 추진하는 그 컨테이너선의 구축을 수주해서 그것을 인도해야 되는데 역시 2만 3천 톤급입니다. 올해 초에 예정을 인도하기로 예정했던 컨테이너선 구축에 대해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했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LNG 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배를 갖다가 수주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환경 규제로 있어서 이제 기름배보다는 LNG 가스배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그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2만 3천 톤급을 도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 일본의 조선소를 제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다가 실제로 뭐죠? 만들어 달라고 일단 신청한 것이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중국의 같이 일본의 그 LNG 가스배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인건비, 그 배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합작을 해서 실제로 중국 도크를 확장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중국에서 수주한 수많은 LNG
가스배를 이것이 지금 연기를 해서 능력이 안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2018년인가요? 2018년에 중국에서 만든 2년만 2년뿐이 안된 글래드스톤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평양에서 고장 나서 그것을 기술자를 갖다가 공사를 하다가 결국은 시설을 다시 뭔가 개 저기요 고치려고 했다가 결국은 폐선 처리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게 컨테이너선 연기를 하면서 역시 기술력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아마 2019년에 컨테이너선 LNG 가스배는 전부 다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수주하지 않을까. 일본은 도크 없죠. 그다음에 중국은 기술이 안 되죠. 합작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아마 그러면 인건비에서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고 이런 면에서 한국은 호재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또 누구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요?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가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기를 저는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괜찮지요? 자,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스마트폰 수의 실적 이미 하이닉스는 실적 예상이 지금 90% 정도의 실적 악화가 됐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반도체에서는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스마트폰이 지금 세개 나왔죠.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S10 거기다가 갤럭시 폴드까지 이래서 이것이 아마 실적 개선을 하는데 유효한 뭐죠? 아마 가능성이 높기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제 탕정면에 13조를 투자하고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얼마 133조를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갈지 참 수혜가 지는 종목들 스마트폰 수혜 종목이 역시 파트론이 지금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자, 욕심내서 사지 마시고요. 자, 60일을 돌파했을 때 한번 매수 가담해 보는 전략. 아직도 공매도가 강해서 실적이 부진하는 거는 것보다 실적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3분기,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전분기보다는 물론 좋을 텐데 이제 그것이 그 4분기도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지겠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고민을 해가면서 잘 활용한다 그러면 좋은 수익으로 다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공매도 내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두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그것을 종목을 잘 들고 가면 여기서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카메라 종목들 관심 가져서 들고 가는 전략.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수혜가 나니까 당연히 삼성전기가 지금 연일 전고점을 돌파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할 때 여러분은 동참하는 전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팁을 드렸으니까 무슨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좀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유료 회원 오시면 늘 투자를,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뭘 사서, 투자하고 가면 더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지를 틀림없이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수익에도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로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